이 마사이 부족은 네. 섣동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. 네. 왜냐하면 섣동이 이렇게 건축을 한 게 건축 자재를 쓰죠. 네. 섣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안에서 이걸 뜯어서 불을 떼요. 네. 그래서 이게 연료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창상을 입잖아요. 피가 나잖아요. 네. 그러면 묽은 섣동을 갖다 딱 발라요. 네. 그러면 이게 지혈이 돼요. 아, 컵이 세 잔밖에 없으니까. 다 세 사람이 먹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마른 소똥으로 그 컵 속을 넣어서 그래서 행주 역할을 쌀 씻어서 털어내고 그다음 다시 그 다음 사람한테 컵을 네. 줘서 그렇게 해서 먹을 수밖에 그릇이 없어요. 물도 소똥이 물도. 물 역할을 하고 행주 역할을 하네요. 네. 이 사람들이 이 소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어떤 성교사가 한번 물었습니다. 네. 야, 너 와이프가 죽는 게 낫냐 소가 죽는 게 낫냐 네. 서슴없이 하는 얘기가 네. 와이프 죽는 게 낫다. 어. 왜? 소만 있으면은 네. 와이프는 또 살 수 있다 이거. 네. 근데 소가 없으면은 네. 못 산다 이거. 아이고.